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권현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인천 용현동에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는 전세대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해서 총 99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텔 등기랑 주택 등기랑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종류에 따라서 집을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금액대가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빠르게 한번 나와봤어요. 실입주 금액 같은 경우에도 최소 금액이 2천만 원대부터 또 입주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입지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용현동이고 인하대학병원 바로 근처에 있고요. 인천IC도 굉장히 가깝고요. 초중고 전부 다 인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생활 반경 자체가 굉장히 짧은 거리 안에서 좀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지금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또 추진 중에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나중에 좀 집값 상승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전실부터 빠르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입구 현관 전실이고요. 지금 전실이 길다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 굉장히 여유 있게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전신 거울 크게 돼 있어서 옷 매무새 만지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가의 수동 스위치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띄움시공도 되어 있고, 신발장 칸이 키큰 장으로 총 6칸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 많으셔도, 신발이 많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들어가서 안방부터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안방입니다. 마스터룸이죠. 크기는요, 3.2에 3.4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붙박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라는 거는 안방치고 굉장히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 여기가 아파트 구조로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지만 미니 베란다가 있어서 여기서 티타임 같은 거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지가 않거든요. 이불이나 옷가지나 충분히 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룸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자만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지금 샤워 부스가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 해바라기 샤워기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2.3에 3.5가 나와요. 여기도 두 번째 방 치고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고 하셔도 공간이 요만큼이나 남아요. 그래서 활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2.3에 2.5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방이 워낙 컸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자녀 방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세탁실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 욕조가 들어가 있어서 반신욕 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샤워기랑 세면대랑 수전이랑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거실에서 바로 맞닿아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폭이 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상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덕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후드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기본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좀 11자형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납장이 위아래로 다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싱크보 같은 경우에도 직사각형으로 대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뭐 따로 간섭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설거지 하실 때 크게 물이 튀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세 번째 방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시면서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식자재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제가 이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실 폭 3.9가 나와요. 굉장히 넓죠? 자, 집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직간접 등으로 이렇게 무드 있게 좀 설치해놨다 보니까 집안이 좀 은은하고 밝고 좀 화사해 보이는 게 좀 특징이고, 집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더더기 없다, 깔끔하다, 괜찮다라는 느낌밖에 솔직히 안 받아서 제가 나와서 찍는 것도 있거든요.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6층입니다. 6층. 6층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미니 테라스도 야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따가 영상으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딱 몇 가지가 안 되죠. 실입주금 2천만 원이 있으면 일단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택 등기랑 오피스텔 등기랑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고, 지하 2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기계식이 한 대도 없어요. 100% 자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차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상담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 볼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또 좋은 집으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